오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다. 오늘 이렇게 또 추운 날에 날씨가 갑자기 엄청 추워졌어요. 또 이렇게 추운 날에 또 멀리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들 키포잉 듣고 오셨죠? 네. 그럼 따라 부르실 수 있으시죠? 좀 이따가 목소리가 너무 작아지는데? 점점 작아지죠. 이따가 저희가 좀 이따가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키고 한번 부르고 여기 태분 네 분 모셔서 부를게요. 좀 이따가 그런 거 오 재밌다. 재밌죠, 재밌죠. 좀 이따가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볼 거예요, 진짜로. 마이크를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나오는 걸로.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 사실 저희가 발매일 맞춰가지고 버스킹을 하게 됐는데, 좀 가까운 곳에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또 장소를 섭외해서 이렇게 그렇죠. 만나게 되었고, 또 못 오시는 분들도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 실시간 생중계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동시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이제 가까이에서 뵐 일이 아마 많을 거예요. 작년에는 많이 없어서 저희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아쉬웠는데 올해는 조금 더 네, 자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우리 인사를 안 했는데 인사부터 할까요? 거. 아 저희 그 룰 있잖아요. 아, 근데 오늘 안 보잖아. 룰 이미 채워졌을 거예요. 채워졌다고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네? 인사할 거예요. 아니 내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거 거 거. 아 멤버들 한번 시험해볼까요? 네. 빨리 되구나. In our voices, voice pop.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이스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작부터 후끈한 분위기를 킥 보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요즘 제가 최근 들어서 광호가 텐션이 갑자기 너무 높아졌어요. 이만큼 높아져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감당. 감당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받아들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또 버스킹이니만큼 또 버스킹 버스킹 버스킹이니만큼 또 노래를 시작하면서 그쵸 그쵸 흐름을 이어가겠죠. 저희가 첫 곡으로 준비한 곡은 세상에서 가장 말 가장 말이죠. 가장 말. 자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가 제가 재작년에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냈어요. 근데 거기서 1번 트랙을 담당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이라는 노래를 우선 첫 곡으로 들려드려야 뭔가 저희랑 팬분들이 조금 약간 지금 이 어색한 기류가 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보컬 그룹이니까 우선 먼저 노래로 인사를 드리고 또 이제 남은 토크들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저희가 자리니까 노래 따라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신에 조금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고민한 걸요. 이런 낯선 기분도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나 어떤 말들로 그대에게 다가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너에게 걸어갈수록 내 몸이 거짓말을 못해요. 머릿속 수많은 말 새하얗지 순간 그대 내게 먼저 말하죠.
자꾸 듣고 싶어. ...중간중간 일어나도 여러분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놀라지 않으십시오. 저희가 더 놀라요 사실. 깜짝 놀랐어요. 노래 부르다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면은 이게 또 버스킹의 묘미 나면 또 묘미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엄청 편하게 하는 분위기니까 조금 뭐 노래 부르다 장난 같은 거 많이 치고 조금 웃긴 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그냥 웃어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춥고 대공의 하이라이트 딱 일어나서 부르는 이런 묘미까지 본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이었고요. 저희가 또 오늘 킵고잉 발매를 하게 됐으니까 이렇게 또 버스킹 하게 된 거잖아요. 발매 기념 버스킹이죠. 신곡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신곡 설명해 주시죠, 준기 씨. 사실은 이게 제 담당이 아니에요. 광고 담당인데, 네, 광호 씨. 네? 하지만 준기 씨가 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네. 브리핑 뭐였죠? 브리핑하고 비슷한 건데 우선 저희 킵고잉 노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뭔가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인데 뭐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뭐 가사라고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힘내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정말 현실 친구라면 좀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강사가 힘든 걸 알아도 그냥 묵묵히 그냥 같이 곁에 이렇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뭔가 더 따뜻하고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담은 위로의 곡입니다. 저한테 위로를 주고 싶어요? 아니요. 제 이름을 주세요. 강산이와 묵묵히 걸어나가겠다. 그렇지. 킵고잉. 그런 거였습니까? 강산이랑 걸어가겠다는. 아니. 얘를 이렇게 든 거고요. 그렇죠. 좀 거창한 위로의 메시지보다는 마이크가 네, 모니터 조금만 찍어주세요. 네, 거창한 위로의 메시지보다는 묵묵히 옆에서 함께 말없이라도 계속 함께 걸어나가겠다 라는 메시지 적고 있는 브리팝 스타일의 발라드 곡이고요. 이 곡은 저희가 라이브로 좀 이따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킵고잉 듣고 오신 분? 손? 오늘 손은 안 드시는 분? 손은 안 드시는 분? 손은 안 드시는 분? 카메라에 집중하겠다, 카메라에. 손은 안 드시는 분?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다 괜찮은데 그러면 뭐 왜냐면 또 저희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들려드릴 거기 때문에 또 라이브 들려드리려고 저희가 킵고잉 부분 내? 아니 킵고잉 킵고잉 노래 중에 이 부분이 제일 좋았다 말씀해 주시면 계세요. 자기만 네? 너의 손을 잡아줄게. 또 가장 기억이 잘 나죠. 저요 안기 덮인 너의 길이에요? 네. 아 그 부분도 좋죠. 저는 그래도 역시 뭐랄까 내일이 열어주는 너의 길을 걸어가야 그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전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가사 있었어요? 아 네 그런 가사 있었는데 오 처음 네. 들어보는데 우선 저희가 이렇게 베일에서의 킵고잉을 저희가 이제 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곡이라 마지막으로 베일에 쌓이진 않았어요.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 그쵸 베일에 쌓였던 저희의 라이브는 베일에 쌓여있는 거니까 또 이 자리에서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잖아요. 또 그렇죠. 라이브가 이제 처음이죠. 네, 그만큼 그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라이브를 들으려고 일부러 그 앨범을 듣고 오셨어요. 라이브라고. 그래서 가사를 모르는 거구나. 그럼 또 저희가 이해를 하죠.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네.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 굳이 그랬을까 싶긴 한데 약간 신빙성 있습니다. 일단 네, 이해하겠습니다. 때문에, 네. 네, 그러면은 또 오늘 두 번째 곡을 불러드릴 텐데요. 이번 곡은 조금 뭐랄까. 좀 밝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무슨 곡이죠? 중기 씨? 네, 작년에 발매했던 노래인데요. 예. 왔어요. 이제 처음으로 네, 그 에이프릴 그 태경 네, 선배님과 함께
작업한 노래인데요. 우리 꼭 사귀는 것 같잖아요 라는 노래. 네, 줄여서 우꼭사. 그쵸. 바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곡은 박수를 치셔도 되고, 근데 아마 사진 찍으시는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밝은 분위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셔도 돼요. 네가 오는 걸 내가 보는 건 눈을 뜨고 또 꿈을 꾸는 기적 같아서 시비로 한별 나의 시야 속에 머물렀죠. 잠시도 네가 없이 숨을 쉴 수 없어. 오늘 하루는 어땠었나요? 기분이 좋은 일 있는 건가요?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하루 종일 기다려온 밤 지금인데 오늘은 한 걸음 더 가도 괜찮나요? 처럼 날 느껴요. 이제 내가 널 안아줄게. 다가가도 다가와요. 모든 게 자연스럽죠. 좋아한단 말조차 눈으로 이미 서로 전화걸요. 손 들을 거 없는 거죠. 우리는 잘 될 거예요. 사람이죠. 사람과 시선 신경 쓸 겨를 없어. 아무도 우리 맞지 못하죠. 이게 라이브의 묘미죠, 그렇죠? 묘미를 계속 보여준다는데 저희를 좀 오래 봐오신 분들이나 이제 버스킹이 몇 번 오셨던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한 번도 안 빼고 항상 들기 때문에. 네. 같은 멤버들의 얼굴도 이제 붉게 만들어주는. 아이, 창피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다들 좀 분위기는 좀 풀어주셨나요? 제가 후끈해졌어요. 그냥 안 풀릴 수 없어요. 저쪽 뒷분들은 아직 안 풀어지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죠. 아,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우선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이랑 소통을 하지만 저희가 보통 브이라이브를 키게 되면 이제 저희 뭐 댓글로도 이렇게 좀 확인하고 그런데 오늘은 좀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브이라이브 보는 분들의 한정하에서 좀 약간 좀 양해를 구하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좋은 노래로 보답하면은 좋아하실 그치? 거예요. 대광 씨가 가사만 안 틀리네요. 대광 씨가 가사 틀리는 분은 근데 맞기는 아 이제 안 틀릴게요. 알겠습니다. 약속하세요.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이거 뭐, 틀리면 벌칙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리면 인천까지 집에 걸어가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열심히 달아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또 두 번째 웃곡사까지 들려드렸는데 이번 앨범 제작 에피소드를 좀 얘기해볼까 합니다. 앨범 제작할 때 이번 싱글 킵코잉. 아 싱글이요? 저 목사 얘기한 줄 알았어요. 아니요. 킵코잉에 관한 버스킹이니까 킵코잉. 아 그죠. 오늘의 메인은 킵코잉. 킵코잉 제작 때 에피소드 하나씩 풀거 있으면 풀어볼까요? 충기씨?
그 도는 거 뭐였죠? 턴테이블이 나오죠. 턴테이블 했을 때 건넬 씬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요. 그때 그 뮤직비디오 장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감성적으로 나왔는데 정적으로 잘 걸리는. 네, 실제로 이제 밑에를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웃겼. 웃기진 않았어요. 그게 왜냐면 떨어져서 웃겼어요. 내가 정확히 아는데 춥긴 웃겼어요. 이게 뭐냐면은 턴테이블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면 저희가 반대로 걸어야 돼요. 그 위를. 그래야 걸으면은 제자리 걸음이 되는 건데 이게 사실 균형 맞추기 너무 어려워요. 두 개 올라가면은 체중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되는데 춘기랑 대광이가 처음에 원형태부터 오는데 너무 못 도는 거예요. 아 진짜 힘들었어. 막 떨어지고 이런 거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고 좀 중심 잡기가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뮤직비디오에서는 그런 장면이 안 나오죠. 당연히 춘기가 지금 말을 제 떨어진 장면 춘기가 살짝 말을 가려서 하고 있는데 한 세 번으로 넘어졌어요. 그 위에서 다리 부들부들 떨면서. 아 그게 나중에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이런 데 나오면 쓰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 노래가 말씀드렸어요. 몇 년 전에 사실 이게 정규 앨범 수록곡에 들어갈 수도 있었던 노래였어요. 한 2년 정도 받은 지 좀 됐었는데 이 곡을 수록곡으로 넣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곡을 나중에 쓰자라고 좀 킵을 했었는데 진짜 킵고잉이 됐어요. 킵해서 킵고잉. 좋았다. 탄성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좋았다. 아니 보통 이러면 우라도 다 같이 해주실 텐데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네, 네. 저희 이제 팬분들은 현실적인 분들을 주셔서 그렇죠. 이해합니다. 킵고잉을 킵했다. 대광 씨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노래할 때 제가 보통 이렇게 진성 부분으로 이렇게 쫙 많이 하는데 뭔가 이번 노래에서는 좀 제가 평소에도 그렇고 이제 저희 보이스포 음악에서도 거의 안 들려드렸던 이제 가성 부분으로 녹음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성이랑은 좀 되게 다른 힘듦이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죠. 뭐 녹음할 때 목도 많이 상했었고 그리고 또 라이브 할 때도 이 소리를 어떻게 내야 좀 잘 낼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이제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오늘 마지막에 이 얘기 드리니까 할 얘기가 하나 더 생겼어요. 왜요? 이게 사실 이 노래가 좀 파트 정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녹음도 몇 번씩 다시 하고 계속 뒤집고 다시 하고 뒤집고 다시 하고 했는데 잘못했으면 후렴을 제가 다 부를 뻔했었어요. 강산이 곡이 될 뻔했는데 근데 제가 노래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해봤는데 한 번 부르면 목이 가요. 노래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대광이를 특훈을 제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파트 분담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난이도적으로도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좀 녹음하면서 약간 연습할 때 좀 이게 약간 이런 힘들었어요. 진짜 에피소드들이 있었죠. 네 이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 이 곡의 가이드가 영어로 돼 있었어요. 네. 막 살랑살랑살랑살랑살랑 근데 한글로 가사도 또 바꾸니까 또 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가이드는 마지막에 막 저희가 야!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게 되게 감미롭게 들려요. 가이드에서는 되게 되게 듣기 좋다. 근데 이제 제가 직접 녹음해 보니까 완전 뭐라고 해야 되지? 아쟁충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임팩트가 있어진 곡이 된 거예요. 강의 자기 자신을 지금 임팩트가 있다. 좀 이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킵고잉에 대한 얘기는 우선 여기로 하고 저희가 좀 더 들려드릴 곡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음 그렇죠. 곡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곡은 Thinking Out Loud라는 곡인데요. 에드 시런의 곡이고 아마 자주 들려드렸던 곡이라서 익숙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쵸 준기 씨? 네. 맞아요. 아니 그냥 이렇게 대답 듣고 싶어가지고. 네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keep you from before. Will you most to remember a taste of summer, baby? Will your eyes to smile for my cheeks? And darling, I will be loving you till we're 17. And baby, my heart could still for us hold it 23. Thank you.
그냥 저 혼자 얘기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광호가 요즘에 행복한가봐요. 행복한가. 행복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아, 천천히. 저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여러분 혹시 클라우드리 아 클라우드리 아시는 분? 어, 저 알아요, 저 맞아. 왜냐면 이렇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직도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자, 제가 요즘에 인터뷰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 당사자는 원하지 않는데 이 얘기를 계속하니까 제 얼굴이 막 새빨개져가지고. 저희 자랑거리예요. 진짜 뿌듯하죠. 저희 맞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하시고 얘기하세요. 모르시는 아니,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 한 번만 하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릴까요? 고! 아니, 제가 보이스퍼의 보이스퍼의 도움을 할 거예요. 제가 한 개씩. 알겠습니다. 하세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운드 클라우드를 이제 하고 있어요. 이제 어릴 때 제가 했던 음악들이랑 제가 앞으로 좀 하고 싶은 음악들이랑 이제 보이스퍼 색깔 말고 이제 제 개인적인 음악적인 욕심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간간이 간간 들었어요. 간간이 이제 곡을 올리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인데. 근데 멤버로서는 자랑스럽다. 대광이가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게 제가 부담스럽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또 아실지 모르겠지만 또 강세희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렇게 이 클럽 공연을 또 하루에 한 번씩 들어 이 얘기는. 그쵸. 그래서 그때부터 홍대. 근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커가면서까지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 좋은데 초등학교 때부터 홍대 클럽 이 뭐라 그랬지? 딱 그게 제일 좋은데. 이게 머리에 나 돌아. 어쨌든 이제 클럽. 이제 그래서 사운드 클라우드의 네임이 이제 클라우드릭이라는 이름인데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곡이 너무 많아요. 네, 맞죠?
아 너무 고마워. 네 이렇게 또. 네 제가 선곡 중에 아시는 노래 있어요? 아니 없어요. 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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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어제 잠이 어제. 아 이거 들어봤어. 너 알지? 잠이 어제 들어봤네. 네 맞는데. 자 다음 곡 설명할까요? 네 다음 곡 뭐죠? 아니 다음 곡은 조금 텐션을 좀 낮출 필요가 있어. 아 그치 다음 곡은 좀 낮춰야지. 진짜 화가 나네요. 다음 곡은 발라드 곡이기 때문에 약간 네. 그래서 뭐 말씀드릴 거는 클럽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다음 곡은 이제 저희가 사실 더 이상 겨울에는 부르지 않으려 했던 곡이에요. 약속했던 곡이죠. 이게 겨울에 이제 초이까지도 저희가 아 이거 계속해도 되나? 계속해도 되나? 했는데 요즘에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쵸, 너무 추워가지고 사실 제목이 여름 감기인데 그렇죠. 오늘 이 장소는 따뜻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이 장소 우선 그래서 그리고 또 여름 감기 저희가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저희도 좀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또 주변 분들이 저희 보이스퍼를 얘기했을 때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 곡이 또 여름 감기가 또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하고 좀 저희가 이제 좋아하는 공연을 갈 때마다 항상 넣는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절에 상관없이 많이 들어주시고 또 저희가 많이 불러드릴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쵸 사실 그쵸 노래에 계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중기 씨. 네 저는 기회가 된다면 네, 나중에 이제 봄 감기, 여름 감기, 가을 감기, 겨울 감기 또 선을 넘어버렸어. 아 좋았다. 찌리야도 냈으면 됩니다. 아 그래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민중선으로. 봄 감기 좋네요. 봄 감기 봄 네 대발 틀어주세요. 이 친구 이름 바꾸겠습니다. 정광선으로. 네 여름 감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와 이게 대광 씨가 힘들 수 있어요. 좀 저는 이해가 가요. 여기 물을 지금 몇 병째? 두 병째죠. 물을 많이 먹으면 이상 진조 왔다는 징조예요. 네, 좋죠. 네. 오늘부터 물을 계속 많이 찾더라고요. 그랬던 거 없습니다, 여러분. 대광이. 당연하죠. 네, 여름 감기란 곡이었고요. 많이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한 곡이 남았어요. 그 한 곡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요? 뭐라고요? 목소리가 원래 점점 커져야 되는데 계속 똑같아요. 기코인, 기코인, 기코인. 네, 맞습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오늘 발매한 기코인인데요. 아무래도 기코인 발매 기념 버스이기 때문에 안 들려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라이브로는 처음으로 들려드리는 거고 저희 노래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따 하려고. 아, 오케이. 네. 그냥 마지막 곡이 남았죠. 대형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마지막 곡이 남았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렇죠. 집에 먼저 보낼까요? 아니. 아, 보낼 순 없지. 네, 또 새벽에 일어나니까 먼저 가실 거 같아요. 그렇다고 없어. 그렇다고 없습니까? 아, 믿고 가겠습니다. 또. 못하면 안 돼요. 아니 그냥 마지막 하던 말 하러 가는 거야. 그냥 내가 얘기한 거는 마지막 곡이 남았다 이런 거지. 그렇겠죠? 마지막 곡을 바로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쵸, 충기 씨? 네, 맞아요. 근데 오늘 충기 씨가 이렇게 우리 팬분들이 앞에 있으니까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네. 그쵸? 아, 사실은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어, 그럼 그 마음 걸리면 그러면 5분 동안 충기 단독 타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지금 35분이니까 5분씩이나? 네, 충기 거 마이크 말고 다 꺼주세요. 네. 네. 충기 5분 동안 말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저희도 제가 없어요. 5초도 힘이에요. 아, 하겠습니다. 이제 네. 5분. 네. 네. 어, 작년에 12월 달에 저희 팬미팅 했었잖아요. 그때 이것보다 가까웠었는데 그때 좀 단련됐던 것 같아요. 네. 아, 오늘의 이 자리가? 네. 반들 단련이 돼서 어, 그때는 조금 힘들었었는데 오늘은 좀 편하게 뭐 노래도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분 남았습니다. 벌써 1분 지났어? 1분 지났어. 이게 사실은 저희가 올해는 충기 밀어주자 해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말을 좀 많이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도 조금 참아주세요. 이게 식사 다들 하셨나요? 네. 뭐 드셨어요? 컵라면. 컵라면 안 드셨어요? 컵라면은 상품이죠. 그쵸? 아, 대답이라도 해주세요. 네, 맞아요. 네, 국룰이죠. 아우, 제가 힘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제 하고 싶은 말 딱 하고 어 이제 저희 활동이 이제 시작되는데 저희 어 힙코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앞으로도 꽃길만 걸읍시다. 네. 아, 꽃길만 걷자고? 네네. 꽃길. 아, 못 들어가죠. 꽃길만. 아, 네. 좋죠. 꽃길만. 오늘 꽃길만 힙코이 하는 해가 되도록 보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은 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광호도 사실 말을 많이 안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알죠? 그렇죠, 그렇죠. 언제 언제? 언제? 태어날 때, 데뷔 쇼나봐요. 태어날 때, 태어날 때. 아니, 데뷔 초 때 말 못했을 데뷔 초 때는 광호랑 충이가 좀 되게 좀 약간 알죠?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뭔지 알죠? 올해는 그 사이드에서 네, 올해는 성장하겠습니다. 사이드에서 좀 성장을 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이미 하이텐션 됐으니까 올해는. 코드명 충기 밀어주기 키, 충기 키포인 키포인 프로젝트. 네! 노래방이야? 네! 즐거우셨나요? 아, 빠르네요. 아, 힘드네요. 충기 형, 그 장기전 한번 할까요? 충기가 오늘 버스킹에 참여하고 준비한 장기가 또 있긴 진짜요? 있죠? 우와! 와! 뭐요? 설마 이 성원을 받고 안 하진 않겠지? 아, 그러면은 네,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뭐? 어? 뭐예요? 아, 그러면은 몰래 카메라죠. 노래라도 하셔서 짧게 하겠어요. 몰래 카메라 아니에요. 뭐라도 빨리 해봐. 어, 아, 맞다. 저희가 네. 그 충기가 사실 저희가 뭐 V앱을 했을 때 그 유행어 만들기 했었잖아요. 맞아. 근데 네. 아직도 안 했잖아요. 맞아. 그때 유행어 만들기 말고 또 뭐 있어? 노래 부르기랑 어쨌든 유행어 만들기. 그럼 오늘은 유행어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끝나기 전까지만. 아, 그거를 이제 독방에 네. 들어가서 네. 좀 연구를 해야 돼. 한번 가려보십시오. 아, 그러면은 그런 거라도 좀 정리합시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네. 어, 하나 만들고 고사한 같은 거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답을 받아야겠어요. 왜 그 어린 시절 하지 안 어울려요? 와, 맞아요. 제가 이거 얘기 하나 있어. 왜 이거 안 어울려? 제가 대신 왜 이거 안 어울려 이거? 제가 대신 올릴게요. 제가 인스타 프로필 사진 충기 어릴 때 사진 받고 있습니다. 항상 너가 대신 올려주겠다 충기. 지금은 천진반이거든요. 아니 멤버분들이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 왜 안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려고 너한테. 여기서 말하려고. 그래서 오늘 충기가 지킬 약속이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네. 어린이 사진 올려주시고 네. 또 어린이 사진 맞죠? 어린이 사진 아니야? 저도 그렇죠. 어린 때 사진. 그거 주운 사진 올려야 돼요? 아니면은 존경하는 대상 세종대왕 그 사진 올려야 돼요? 일단은 일단 주운 사진. 주운 사진이요? 네. 하나씩 이렇게 저희 우리가 올리자고 이렇게. 아 그 사진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게 주운이에요. 팬분들 이 자리에서 몇 살 때 사진 올리면? 아니 그냥 그 사진이요? 일단 저희가 볼 때 토시오라고 불러요. 토시오 사진. 사진. 저도 그 사진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 귀여워요. 네. 귀여우니까 이 자리에서 그러면은 꼭 올리는 걸로 약속을 여기서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몇 시 언제 몇 시 몇 시 여기서 나갈 때 제가 가면서 바로 제가 가능해요? 아 그 올 때 사진은 근데 올려 상관없잖아요. 아 근데 귀여워 그게 귀여워 있나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저 중학교 때 사진 못 봤어요? 어우 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같이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게 저는 페이스북을 안 하잖아요 지금. 친구들한테 계속 캡처해서 오더라고요. 아니 저희도 즐거웠어요. 네 거의 우리도 즐거웠어요. 우리도 고래도 즐겁고 보이크도 즐거웠으면 됐다. 와, 그걸로도 좋다. 나로 인해서 행복을 느꼈다면 됐다. 그러면은 마지막 곡 부르면서 마지막에 충기가 이 자리에서는 이제 오늘 그 뭐라 해요? 고상 같은 거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거 노래하면서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걸로 하는 걸로 그러면은 대망의 마지막 곡 이제 오늘 12시에 따끈따끈하게 발매된 킵고잉 라이브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열어주는 너의 길을 걸어갈 그곳에서 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좀나 마지막 곡 이거 하니까 떨리냐? 이 곡이 떨린다. 와. 저도 떨렸어요. 심장이 지금 쿵쾅쿵쾅. 저희가 지금 이렇게 라이브로 들려드린 곡이 바로 오늘 발매됐고 내일부터 이제 보이스퍼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킵공이란 곡입니다. 와우. 와. 네 이렇게 또 가까운 거리에서 또 브이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먼저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치 충기 씨. 그치 충기 씨는 왜요? 그초 충기 씨 아니에요? 그치 충기 씨. 단종된가 이게? 반대. 설레.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사실 이렇게 팬분들 앞에 모셔다 놓고 이렇게 킵고잉을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건 처음이잖아요. 혹시 각자 네. 소감이 어땠는지를. 아 소감. 아, 그쵸.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소감과 악플을 가고. 아 우선은 제가 어떻게 부른지 모르겠어요 지금. 잘 불렀어요? 아니 그 단어를 생각해놔야 돼서. 아 네네네. 아, 그 아~ 그쵸. 그럼 충기는 맨 마지막에 대답하는 걸로 하고 강사님부터. 어 아무래도 이제 작년 한 해는 저희가 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활동 많이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이제 다른 해가 될 거라는 거를 좀 약속을 하고 싶고 어 그래도 이제 우곡사는 이제 활동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1년 넘게 만에 이제 활동을 하는 거라 어 사실 내일이 바로 무대인데 사실 진짜 많이 긴장이 돼요 지금. 이게 거의 뭐 쉴 때 이제 금목말 할 때 좀 그쵸. 네. 아이고. 아이고 좀 그쵸.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기분이 조금 벌써부터 좀 벅차 있어서 좀 많이 좀 떨리긴 해요. 그래도 이제 내일 이제 와주시는 분들 있고 또 응원해주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 힘을 받아서 조금 힘내서 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네 뭐야 나부터 너무 잘해. 너야? 어 저는 오늘 이렇게 킵고잉 기념 발매 기념 버스킹 하면서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곡까지는 너무 편안했는데 마지막 곡 부르고 있으니까 아. 떨리는 거예요. 아 이런 기분 또 처음인 것 같고 우선 이렇게 빨리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늘 발매된 날에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어, 내일 또 이제 저희가 뮤직뱅크에 출연하잖아요. 그렇죠. 뮤직뱅크 막 중심 인기가요까지 이렇게 연달아서 한 주 다 출연하게 됐는데 어 빨리 많은 분들에게 킵고잉 라이브를 또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 관리 또 열심히 해서 한 주 그리고 앞으로 활동 쭉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성우 씨. 네, 사실 저도 이렇게 녹음을 준비하면서 아이고 내가 라이브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걱정이 되게 많이 되는데 저는 오히려 오늘 이렇게 킵고잉을 여러분들 앞에서 부르니까 오히려 약간 좀 걱정이 한시름 놓이는 이제 정말 앞으로의 활동을 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약간 좀 확인을 받는 라이브를 한 것 같아서 정말 이제 앞으로 이제 있을 보이스퍼 활동도 이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저희 콘서트도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가수의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대망의 충기 시절. 와 너무 기대돼. 나 떨려. 와우. 아 저는 솔직히 노래할 때 별로 안 떨렸어요 지금. 네, 이 곡은 그 단어를 생각해야 돼서. 아 그지 그게 더 떨리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노래 불러서 노래 잘 부른가요? 네. 그러면은 네 생각해낸 그 단어 발표해. 너 뭐 맞추신 분께 뭐 아니 어떻게 맞춰? 어떻게 맞춰? 맞추신 이거 혹시나 맞추시면 집을 드리세요. 로또를 승기 이번 주 로또로요. 어 맞다. 아니야 그건 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안 돼요. 번호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자선 기업 되는 거예요. 그냥 번호 말씀드리면 그거를 이제 반대로 이제 그걸 그것만 안 쓰면 피해가 돼. 아 근데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 번호가 나올 수도 있어. 맞아 맞아. 피해가 승기를 믿어요 여러 개. 네, 그 얘기할까요? 네, 단어 뭐죠? 고압사. 고압사. 고압? 그렇죠. 일단 뜻이 중요하니까. 이번에들 앞으로도 사랑해. 아, 아니 잠깐만. 에이, 아, 근데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충기는 그렇게 하고 나올 그런 뻔한 거 같은 거 안 해요. 충기 아니죠? 너무 모르네. 설마 더 오겠어요? 충기를 너무 모르시네. 우리 친구 되게 똑똑해요. 그거 아니에요. 맞아, 그쵸. 그게 바보 아니다. 아, 그럼 또 어쩔 수 있어요? 또 맞추셔보세요. 또 맞춰보세요.
안 계신 것 같아. 아 사실은 고래야 앞으로도 쭉 함께하자 사랑해요. 아, 이거 그쪽에서 그쪽에서 이거 그건 아닐 거야. 이만큼이 이건 아닐 거야. 이만큼이 내가 장난하는데 이건 아닐 거야. 그치 어, 그냥 맞춰 드린 거지 이제 충이가. 그쵸 이거 내가 말했어. 내가 장난 맞췄어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그 뜻과 자기가 준비한 걸 말씀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걸로. 네 고맙다. 네, 네 고래야 앞으로도 사랑해. 네. 아, 그래 잘 만들었네요. 네 오늘 이렇게 그냥 뭐 아무 말을 하고. 아니 저 소감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아 소감 소감 얘기하세요. 나도 할래. 고문밥. 뭐라고요? 고문밥. 그게 뭐야? 고문밥이요? 고문밥이야? 고문밥? 고래야 밥 먼저 밥부터 먹어. 아 이거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아 나 무슨 고문밥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 먹었다는 줄 알았어. 자 이제 준비 이제 소감. 어 우선은 그 작년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어 이제 그 킵고잉 앨범이 이제 활동이 시작되는데 어 저희도 힘내고 여러분들도 힘낼 수 있는 네 그런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게 왜요? 아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생각도 계속 했나 싶네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몽가리도 네 올해 더 잘하도록 네 노력하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아 그러면은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끝내고 싶어요. 여기 또 고래분들도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이렇게 손을 모으고 아 이거 브이라이브 힘들다고 하는 거야. 아이고. 보이스퍼 킵고잉 고래야 어 화이팅. 보이스퍼 킵고잉 고래도 킵고잉 할 때 어때요? 어 좋다. 보이스퍼 킵고잉 고래도 킵고잉. 네, 저희는 이렇게 할 테니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해볼까요? 보이스퍼 킵고잉 고래도 킵고 저희가 선창 보이스퍼 킵고 하면 고래도 킵고 있는 해주 그리고 어 파이팅으로 끝내는 걸로 어 그러면은 보이스퍼 킵고인 고리스퍼 자, 보이스퍼 킵고인 이거 한번이라도 안 하시면 저희 집에 안 갈 겁니다.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힘차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한번이라도 안 하면 집 갈 겁니다. 그렇지 그럼 하겠지. 자 보이스퍼 킵고인 고래도 킵고잉 다 같이 파이팅 해주시면 돼요. 손을 모으세요. 자, 아, 우리는 이렇게 모으고 자, 가겠습니다. 보이스퍼 킵고잉 고래도 킵고잉 파이팅! 어, 리허설 아니었어요? 아, 리허설 아니에요. 리허설이에요. 아닌데요? 아, 다시 하자. 아, 그러면 좀 더 힘차게 가는 걸로. 자, 크게 하는 거야. 네. 어, 표정 안 좋아. 자, 가겠습니다. 보이스퍼 킵고잉 고래도 킵고잉 파이팅!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내일 뮤직뱅크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